안녕하세요. 공쌤 기타의 공쌤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강의곡은 김광석 씨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입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요즘 바람이 불어오는 곳이라는 제목 하나만으로도 참 마음을 설레이게 하는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그리운 이에 대하여 애틋하고 아련하게 생각하는 가사도 일품인 곡인데요. 함께 연주해보시면서 즐거운 시간들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드를 보실 건데요. 기본적으로 나오는 코드들은 타뷸레이트 악보와 연동되어지기 때문에 코드 폼들은 기본적으로 익히시되 타브 악보와 같이 매칭시키셔서 잘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코드입니다. D/F#. 다음 코드입니다. A#4/E. 다음 코드입니다. G/D. 다음 코드입니다. A7/C#. 다음 코드입니다. G/P. 다음 코드입니다. A7. 다음 코드입니다. D. 다음 코드입니다. B마이너. 다음 코드입니다. G. 참고로 여기서는 저는 이렇게 6번 줄과 1번 줄의 두 음만 잡아주고 연주를 합니다. 다음 코드입니다. A/C#. 이때 1번 줄은 띄워주면 좋은데요. 우리가 1번 줄을 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바렛으로 잡으셔도 돼요. 지금부터는 타브 악보와 연동하여서 전체적인 진행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이 노래의 키는 G플랫 키입니다. G플랫 키의 곡을 하나, 둘, 셋, 넷, 4번 프렛의 카포를 끼시고 D키로 연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타브 악보 보시는 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타브 악보 보실 때는 세로는 항상 줄 번호, 그리고 세로 줄 안에 있는 번호는 프렛 번호라는 것을 인지하시면서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더불어서 음표 밑에 있는 음표의 꼬리 부분도 보시면서 리듬을 연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정말 정말 필요한 작업입니다. 이 노래의 송폼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폼 잘 참고해 주시고요. 송폼대로 진행을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인트로 6마디 진행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노래는 비슷한 구문들의 패턴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지는 곡이기 때문에요. 차분히 연습을 하신 이후에 속도를 차분히 올리시면은 본인 걸로 금방 만드실 수 있는 곡일 것 같습니다. 인트로 6마디인데요. 먼저 2마디는 퍼커션의 타악기적인 효과가 나오는데요. 저는 기타로 이것을 표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때리면서 타악기적인 효과를 내볼 거예요. 리듬 보시게 되면 1, 2, 3, 8분음표예요. 4, 다음화이 똑같아요. 1, 2, 그 다음은 스크래치로 3, 에나, 4, 2, 자, 연결해 볼게요. 1, 2, 3, 4 1, 2, 3, and, 4, E, and. 그 이후 연결되는 인트로 4마디 진행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연결되는 인트로 4마디 천천히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베이스가 하행 진행하고 있죠. 여기서 손 띄고 그 다음 D 잡고 순서상의 다음 진행은 A파트 진행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A파트와 B파트가 동일한 진행으로 4절까지 진행이 되어집니다. A파트 B파트 16입니다 16마디 곱하기 4니까요 64마디 진행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설명을 드리고 제가 연주하는 거 차분히 보신 이후에 본인 걸로 만드시면 돼요. 어렵진 않거든요. 방금 전에 진행하였던 D코드부터 출발을 합니다. 먼저 A파트 8마디 진행 천천히 보여드려 볼게요. 3, 4.
다음 진행은 B파트 진행입니다. B파트 8마디 진행인데요. 마찬가지로 A파트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첫 번째 코드가 G코드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행하겠습니다. 3, 4. 마이너 네, 지금까지 A파트와 B파트를 연결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이후에 각각의 1절, 2절, 3절에 인터루드가 3번 붙고요. 마지막 4절에는 아우트로 4마디씩이 붙게 됩니다. 각기 개별적인데요.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례대로 하나씩 차분히 보여드려 볼게요. 먼저 1절과 연결된 인터루드 4마디입니다.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계속해서 베이스 하행 진행하는 그 진행이죠. 두 번째 2절과 연결되어지는 인터루드 4마디입니다. 진행해 볼게요. 3, 4. 인트로와 똑같네요. 다음으로 3절과 연결되어지는 인터루드 4마디입니다.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마지막으로 4절과 연결되어지는 아우트로 4마디입니다. 진행 보여드려 볼게요. 3, 4.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려운 곡인데요. 어려운 거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어렵지요. 타브 악보와 오른손과 왼손을 잘 매칭시키는 방법 자체는 이 악보가 잘 보이지 않는다, 내 오른손과 왼손이 잘 운용이 되지 않는다, 답답해하지 마시고요. 악보와 왼손 오른손을 차분히 보시면서 거의 0.5배속 최대한 천천히 속도를 진행해 보시고 끊어지지 않게끔 천천히 진행을 하신 이후에 좀 익숙해졌다 싶으면은 속도를 차근히 올리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광석 씨의 바람이 불어오는 곳 강의를 진행하였는데요. 연습해 보시면서 행복한 시간들 가지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봄바람이 살랑살랑 붑니다. 주변의 여인과 열심히 연주해 보셔서 그분들을 연상하시고 기억해 보시는 그런 시간들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의 신청곡 있으시면 댓글 혹은 카페에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영상과 커버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쌤 기타의 공쌤이었습니다.